판문점 선언 이후 조성된 남북 간 평화 분위기에 산물을 끼얹었습니다. 북한 핵심 지도부와 거리가 멀었던 태전 공사가 어떤 근거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는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공사가 외교관으로서 북한의 녹을 봤던 시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던 때였습니다. 태 전 공사가 미사일 도발을 멈춘 뒤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경제 총력 노선으로 전환한 북한의 변화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과 그동안 대립해왔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조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대해 매우 현명하고 정중한 제스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한 목소리로 북한의 변화에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은 지금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개방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북한을 한국처럼 번영하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전 공사가 북한 출신으로서 북한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북한 주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가 될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산통을 깨는 일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엄중한 시기에 국회에 태전공사를 불러 강연을 개최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깨지기만을 바란다면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